안녕하세요. 헤어 디자이너 수상입니다. 오늘은 미들라인에서 무게감을 좀 빼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볼 텐데요. 그리고요, 좋으시면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릴게요. 저번 시간에 제가 커트한 디자인인데요. 머리를 이제 단발로 자르실 경우가 되게 많으시잖아요. 단발이나 미들라인이나 롱라인을 자르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특징이 두상의 미들라인이 되게 무겁다는 거예요. 외국인들은 머리가 얇으셔서 약간의 질감 처리만 해도 머리가 되게 가볍고 수채적인 느낌이 되게 좀 잘 표현이 되는데,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많이 무겁다는 게 단점인데요. 그 라인을 저는 미들라인에서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. 미들라인에서 무게감을 많이 빼냐면요, 끝라인 같은 경우에는 수술 치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. 대부분 끝라인에서 이렇게 수술 치다 보면 겉으로 표현되는 느낌이 조금 더 지저분할 때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미들라인에서 수술 좀 치는 방법인데요, 이런 테크닉은 되게 다양하게 쓰셔도 효과적이세요. 대체적으로 미들라인에서 저는 이 정도 폭의 느낌의 이 정도 라인에서 무게감을 한번 빼보겠습니다. 첫 번째 라인 가이드 자르는 거에서 느낌 이 가이드 그대로 가볼게요. 첫 번째 판넬 잘랐고요. 두 번째 판넬 가이드 보시면서 세 번째 판넬 지금 저는 판넬 자체를 약간씩 엘리베이션 하면서 약간 디렉션 하는 느낌으로 해서 그 각도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판넬 다음 이어라인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이어라인까지 뒷머리 라인을 다 레이어드한 느낌으로 속라인을 짧게 잘랐는데요, 이 부위에서 어떻게 디렉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정말 많이 틀려지는데요. 그 상태에서 쭉 일자 라인으로 나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속라인이 겉으로 보이는 느낌이 레이어드가 좀 많아 보인다는 느낌이 드실 거고, 아무래도 한 지점에서 다시 다 디렉션을 한다 그러면 이 부위만 아무래도 무게감이 많이 빠지는 느낌의 레이어드가 형성이 되겠죠. 속라인에서 저는 겉의 느낌의 디자인은 그대로고 형태감 당겼을 때 레이어드만 있는 스타일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이제부터 디렉션, 이 가이드 체크하시고요. 디렉션 아무래도 각도의 판넬을 더 올리거나 내렸을 경우에는 형태감이 많이 틀려지시겠죠. 저는 한 정도의 각도로 하고 있지만 더 올리셔도 되고 더 내리셔도 되겠죠. 하지만 더 내리시게 되면 아무래도 라인 자체가 잘라지기 때문에 좀 디자인이 많이 변형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라인감, 끝머리가 다치지 않게, 끝머리가 잘리지 않게 형태를 잡아주시고 잘라주시는 게 중요하십니다. 저는 무게감, 이 안에 있는 무게감만 지금 커트하고 있는 거예요. 다시 한번 모두 다 디렉션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게 되면 형태적인 느낌이 많이 다치지 않으면서 레이어드가 속에 많이 표현이 되세요. 그러면서 겉머리로 덮었을 때 동일한 느낌의 디자인도 나오시면서 레이어드가 속에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층이 많이 없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크닉을 많이 사용해서 속라인의 무게감을 많이 빼는 스타일인데요.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해서 커트를 했을 때 되게 다양한 응용 스타일이 되게 많으시겠죠.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. 제가 하는 패턴으로 꼭 한번 써보시고요. 속의 느낌의 레이어드 때문에 겉으로 덮었을 때 정말로 자연스럽고 모발이 한올한올 떨어지는 느낌의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으십니다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
다음에 또 뵐게요.